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자역에서 독일렉과를 경험하며 또한 전인치유교회를 담임하는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건강염려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30대 청년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병원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상복부에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감이 있고 속이 쓰리고 또 옆구리에 간헐적인 뻐근한 통증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점점 감소되어서 이런 여기저기 유명한 병원들을 다 다녀보았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숨어있는 암이 아닐까, 그 암에 대한 확진을 위해서 필요한 검진을 좀 해달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여러가지 혈액검사, 종합적인 검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떠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능성 위장관 질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평소에도 기침을 조금만 해도 이 폐암이 아닌가, 또 피부가 조금만 빨갛게 붉어 올라도 피부암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들을 전전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참 병원을 찾는 약 7%에서 8%의 환자들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건강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또한 병에 집착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당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매우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병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금방 실망하고 다른 병원을 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의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신체적인 불편, 예를 들자면 배에 가스가 좀 찼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더부룩하고 좀 속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런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한 예로서 참 한 몇 달 전에 대장내시경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왔는데 아주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CT도 해보고 MRI도 해보고 뭐 이러한 촬영들을 다 해봤는데도 특별한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까지 몇 번을 실려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신체적인 좀 조그만 불편도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건강염려증에 한 부류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또 가족들 간의 문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서 피하기 위해서 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건강염려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강염려증은 일종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변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분노나 또 적대감이나 신체에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증상이에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직접 표출을 육체적인 어떠한 통증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는 그러한 그 방어 현상이라고
또한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건강염려증의 3분의 2의 정도가 심한 공포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공황장애와 강박장애와 같은 그러한 병을 앓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참으로 그 염려하고 근심한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자율신경의 그 부조화. 우리에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막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또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은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한 몸속에 이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짧게 숨을 자주 쉽게 자주 쉬게 되면은 오히려 숨이 더 가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참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염려로 인한 문제, 사실 그것은 건강 염려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집중력을 악화시키고 또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파괴가 돼요. 또한 생활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모든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의존성, 또 절제의 부족,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구토증이 쉽게 나고 모든 신경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메린네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린네오는 메리조에 갈라진다 라는 뜻과 노우스의 그러한 생각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 합해져서 메린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어뜯는다는 그러한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염려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염려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이 자율신경계 혼란을 야기합니다. 각종 건강염려증을 생기게 해서 여러가지 구토증도 생기게 되었고 또 심장의 근육이 또 경직이 되어서 박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숨이 가빠지게 되어 또 폐와 온몸에 피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가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이 또 뻣뻣해지다 보니까 경직이 되다 보니까 관절염과 근육통의 원인이 되고 또한 피부 알레르기의 천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염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도 이러한 어제라는 과거라는 그러한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하여서 또한 오른쪽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염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염려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의식주의 결핍에 의해서 염려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실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배설하는 것이 잘 균형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 생명에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생명의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염려의 문제는 현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시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들에 있는 풀과 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의 반목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대인관계는 정신적인 혼적인 필요에 중요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혼적인 기능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로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정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안정감을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성공적일 때 우리는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고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실패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모든 면에서 참 만족을 주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키가 뭐 1cm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장 호르몬 어린아이들에게 투여를 해서 뭐그 10cm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1cm 키우는 것도 현대의학도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염려함으로 어떻게 키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문제,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만약에 독극물을 먹은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왔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세척하는 거 아니에요. 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토쳐내도록 하는 것이 그 해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의 청함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로 오라요. 내게 다 내려놔란 얘기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터쳐내라는 거예요. 마치 식중독 걸린 사람들이 구토해서 먹은 것을 터쳐내는 거 아니에요. 또 밑으로 뭐 다 배설하는 거 아니에요. 식중독 걸린.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몸속의 해독작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독은 바로 염려입니다. 불안과 근심입니다. 이러한 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해독작용이에요. 토쳐내는 거예요. 배설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다 해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시로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와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 좋은 생각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또 미워하는 생각, 적개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터쳐내는 그렇게 했을 때 1차적인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해독제를 또 투여를 하잖아요. 수액제를 통해서 투여를 하고 또한 약물을 통해서 투여를 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청화시키는 약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해독시키는 약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은 뇌신경세포 속에 있는 전달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달물질이 환원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뇌의 생리적인 화학 반응이다. 이것을 바로 생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14명한테 두 손에 버튼 하나씩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버튼을 누르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반응, 이것을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뇌의 반응을 관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자가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를지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 자기 공명 영상이 이러한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누르기 10초 전에 이미 뇌 부위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외부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들리는 것, 냄새나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뇌 신경세포에 자극이 가면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염려란 생각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염려의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의 능력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바로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빗겨나가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새 힘을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기쁨의 생각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떨쳐버리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다 죄해버리고, 분노와 악독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관용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내뇌 속에 있는 전달 물질이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행동, 그러한 바른 습관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성격을 낳는 것입니다. 성격은 우리의 운명을 낳았다고 그런 사무엘 스미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재물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다 채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또 시편 37편 5절을 적용하면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가? 또한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의 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적군에 내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우리가 달려옴을 보고 다 도망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벽에 담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 담력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30대 직장인 병원을 찾았던 분에게 건강염려증에 그 앓던 그에게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렸어요. 물론 처음에 우울증약이나 좀 수면유도제를 처방하고 나서 잠을 잘 자고 나니까 그만큼 모든 육체적인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근원적인 처방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그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염려를 다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치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치료약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그 원천이시요 생명 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모든 공포에서 또한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나? 하나님이 내가 내 질병이 걸린 건 하나님께 무슨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를 해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가 온전히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암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이 바로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장에 걸린 거, 뭐 감기 드는 거, 암에 걸린 거, 또 뭐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증, 염려증에 걸린 거, 이 모든 근원이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독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해치는 그런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염려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건강 염려증과 같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러한 문제들을 다 십자가 아래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숨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행해진 비밀스러운 행동, 차마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셨어요. 열두해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혈류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한 것이, 할렐루야. 예? 또한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가 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을 천사가 물을 통하기까지 기다렸지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업고 가서 물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참담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즉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지 않습니까? 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천 명, 2만 명을 참으로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에요. 2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식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께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비춰보는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의 원인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부복하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중추신경의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아뢸 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가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여러분은 새보다 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냐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백합화를 보고 또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자녀 문제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질병과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구원해서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풍랑으로 잠겨가는 배가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함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풍 속에서 예수님 한 말씀만 하면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 구원의 방주 되신 우리 주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주의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치료자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건강염려증,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자녀의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